금호고속이 주말 정규 노선에 투입한 하청 관광버스에 승객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승객들은 금호고속 대신 관광버스를 타게 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금호 거를 타려고 일부러 이 시간대를 탄 건데 설명을 해주셔야 좀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해주셔야 그렇구나 할 것 같은데. 운전기사가 승객들에게 하청버스를 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다 고지하게끔 그래 앞에다가 고지를 붙이고 설명도 해줘야 될 텐데 운전기사들이 설명을 안 치, 손님한테 안 쓰려고 했지. 하청버스 운전자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책임감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장들 위주로 해서 아니면 관리자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운전기사 사장들 못 하잖아. 이러다 보니 운전자가 길을 잘못 드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4월 경주행 하청버스가 길을 잘못 들어 대전까지 갔다가 차를 되돌렸고 서울발 광주행 하청버스는 경기도 광주로 승객을 잘못 실어 나르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금호고속의 무분별한 하청 운행은 승객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금호고속은 하청버스가 정비를 제대로 받았는지 검증도 하지 않고 운행을 맡기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 처리 등 모든 책임은 금호고속이 아닌 관광버스 회사가 져야 합니다. 사고가 나면 승객들은 금호고속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금호고속이 하청 운행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동안 승객들의 편의와 안전, 보상책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KBC 천정인입니다.